years must fade. Promises that we once made, were they only make-believe? Dreams that can never be. 숨겨봐도 크게 잘 안 되나 봐. 이별 앓고 있는 날 다 아는 씩씩한 척 강한 척하는 내가 웃는 눈빛마저도 우는 것 같아 보인대. 우린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. 느낄 수가 없잖아. 작고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너 행복하긴 했을까. 우리 닮은 지난 추억이 초라한 내 앞이라 더 눈부셔. 너 있는 곳 너무 멀어 다가갈 수 없어. 노래하고 놀자의 배연이, 노래하고 놀자의 양자인, 게스트 김지석입니다.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얘를 불렀어요. 너 왜 나왔어? 저 내가 너 왜 나왔는지 말해줬잖아. 한국말이랑 영어를 둘 다 써서 나왔습니다. 어떤 편에선가 잠깐 얘기하신 적이 있죠? 얘기해줘. 뭐라고 얘기했어? 아, 체크 티켓. 응, 맞아요. 위해서요. 그런 것을 제가 영어 자문을 하는 친구가 바로 이 김지석 씨인데요.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위쪽에 노르캘이라고 하는 동네 바로 이제 위쪽 부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어요. 그 근처이긴 한데 그냥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게 더 다들 이해하기 쉬워하셔서. 네.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발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. 영어 발음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뭐 내가 영어를 한국에서 다른 애들처럼 공부하긴 했지. 대학 다니고 뭐 그렇게 한 거라서 뭔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들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럼 영어 좀만 해주면 안 돼? 그냥 그 아 영어 원어민이시구나 이런 거? 아까 불렀던 노래 가사의 첫 부분을 그러면 읽듯이. 네네네네. Picture a scene, two lovers lost in a kiss. Nothing in the world could ever come between. 멋있다. 너는 한국말이랑 영어 중에 어떤 말이 제일 편해? 둘 다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은 네. 부럽다. 부럽다. 한국어로 노래하는 게 나는 편하거든.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뭐 한국말로 노래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. 센 발음, 된 발음, 거친 발음이 많아서. 영어에는 센 발음, 된 발음, 거친 발음 없어?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좀 해줘. P 발음 같은 것도 좀 세고 뭐. 아까 그 저기 뭐야 가사에서도 picture a scene 하면서 이것도 세다면서. 그러면 센 발음 된 발음 받침 때문에 영어하기 불편한 건 아닌가 보네. 그치? scene도 사실은 scene 그래서 니은 받침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똑같지? 네. 네.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로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다 알고 있잖아. 피아노 전공이 너도 한국어로 네. 노래하는 법 좀은 알잖아. 그쵸. 저는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한국말밖에 없어가지고. 네. 네. 슬프지만 그렇습니다. 아니 한국 사람 한국말 잘하면 되지. 무슨 상관이야. 넌 피아노를 잘 치니까 괜찮아. 저는 자랑스럽습니다. 네. 세종대왕님 만세. 근데 솔직히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별로 발음에 대한 지적을 해본 적이 솔직히 진짜 별로 없어. 아와 하를 구별하지 않는 정도의 이야기 정도만 하죠. 그걸 좀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. 아 이거는 근데 일반인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. 좀 말을 꺼내셨잖아요. 이해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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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해줘. 뭐야? 이해해줘.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한국 말은 앞쪽에 왔을 때 강세가 있어요. 우리나라 말은 강세 없는 줄 알지. 밤에 밤을 먹으면 밤이에요, 밤이에요. 밤에 밤을 먹으면 밤이에요, 밤이에요. 똑같아 뜻이. 그래서. 왜 경상도 사투리도 밤에 밤을 먹으면 밤이에요 밤이에요 이렇게 하나. 다 똑같은 거야. 영어 곡에서 그런 거 있어 없어? 맞죠, 미국은 미국 곡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있어도 안 될 걸? 뜻이 바뀌잖아.
네, 그렇죠. 그치?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. 강세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되는 거 있어? 어떤 거 있어? Present? No? Present? 아, 이제 스펠링은 똑같은데 스펠링 똑같고 네, 강세를 어디에 주느냐에, 주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지죠. Address는 address 이렇게 차이가 디저트와? Desert 등등등 영어 발음은 액센트에 따라 뜻이 바뀔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밤에 밤을 먹으면 밤에 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발음 지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또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말 발음 막 이상한 사람 봤어? 아니요, 거의 못 봤어요. 너는? 저도 본 적 없죠.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이상하게 하는 거 별로 본 적 없어. 약간 특징은 다를 수 있어. 네. 말투. 근데 각자의 말투로 그냥 노래하시면 돼요. 또 결국 이 얘기야. 그냥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말투 있잖아. 네. 그대로 노래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 그게 뭔가 개성이 돼. 그래서 나 요즘 할 일 다 했는데 발음은 그냥 하시면 돼요. 편하게. 한국 사람이니까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지석 씨 또 나와 주실 거죠? 그럼요. 여러분 영어 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석 씨한테 물어보세요. 아, 지석이한테 못 물어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지석 씨를 또 불릴게요. 그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안녕.